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직 사퇴와 불출마 압박을 받으며 이틀째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한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김 대표 용퇴를 압박하는 여당 의원들을 겨냥해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이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김 대표가 물러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또 버릇들이 도져서 이래저래 한마디씩 보태면서 린치하고 있다. 기가 차서 반말로 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전 대표는 강서 보궐선거의 책임이 억지로 사면에서 후보로 보낸 사람에게 있지, 김 대표에게 있다고 보지도 않는다며, 용산에는 한마디 못하면서, 김 대표에게 린치하는 당신들은 정말 싸가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당이 어려운 건김 대표가 뭘 능동적으로 잘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용기가 없어서 들이받지 못한 정도라며, 그런데 그건 당신들도 공범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. 이전 대표는 또 선출된 당대표 두 명이 등떠밀려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게 당대표들이 별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같이 일하는 대통령이 별나서 그런 건지 되짚어 보라고 반문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가장 비굴하게 대통령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지로기마의 양두구육을 콤보로 하는 자만 당대표를 할수 있을 것이라며 당신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왕인 양 모셨다가 정상적인 당대표를 갖지 못하는 당이 돼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. 이전 대표는 또김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중진 의원을 비판한 영남권 초선 의원 17명을 겨냥해 연판장은 왜 용산에는 쓰지 못하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